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불에 날 조용성의 에코 라이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입니다. 어제 에코시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에코시티, 즉 생태도시라고 불리는 곳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지난 1992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가 정부 건물 또는 정부가 임대 혹은 판매하는 토지 등 시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에너지 저소비용 건물을 짓도록 명령한 것이 친환경 도시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독일 최초로 시간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를 덜 쓰는 사람이 그만큼 돈을 적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의 80%를 재활용하고 있고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의 또 다른 특징은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비닐봉투를 주는 사람이나 요구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들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았지만 1971년 건축가였던 자임의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오염의 도시가 생태도시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현재 꾸리찌바는 브라질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들 에코시티, 즉 생태도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